대구에서 택시기사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특별 야식, 바로 콩국입니다. 이름 그대로 콩으로 만든 음식인데요. 불린 생콩을 갈아서 끓인 다음 비지는 걸러내고 맑은 콩물만 받아 한 번을 더 끓입니다. 그래, 이게 몸에 건강에 이래서 좋으니까 사람들이 먹어보고 소화도 잘 되고 괜찮으니까 먹으러 오지. 이거 먹어보고 팔면 오겠어요, 그래. 뽀얀 콩국물이 아주 고소해 보이죠? 여기에 재료가 하나 추가되는데요. 미리 숙성시켜 놓은 밀가루 반죽을 길쭉한 모양으로 두 개를 겹쳐놓고 가운데 칼집을 낸 다음 기름에 튀깁니다. 이렇게 하면 부풀어 오르면서 안에 구멍이 생겨 식감이 쫀득해진다고 하는데요. 바로 반죽해서 튀긴 찹쌀은 바삭바삭하답니다. 튀김과 콩물, 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의 조합은 50여 년 전 중국 화교들의 음식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답니다. 야근이 잦은 사람들은 아예 개인장부가 있을 만큼 인기가 많다죠. 요거는 비삿거, 요거는 한진미연거, 요거는 경찰 아저씨. 강육철 씨도 오랜 단골 중 한 명인데요. 몸이 지치고 속이 쓰린 새벽이면 따끈한 콩국 생각이 간절해지곤 한답니다. 아, 따뜻하네, 맛있다. 저녁 먹고 집이 가깝다 보니까 뭐 조리하고 하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밤에 이거 콩국 자체가 부담을 안 주고 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, 너무 편하잖아. 아, 따라 못해. 네, 콩국 한 그릇이면 오늘 밤도 충분합니다. 아, 그럼요. 그냥 또 새벽 3시까지 거뜩 없으면. 예.